자, 안녕하세요. 세알람입니다. 세알람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를 준비를 좀 했어요. 아, 리뷰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추천하는 고체왁스를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품은 아담스의 아메리칸 왁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. 네. 가격은 65,2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고체왁스입니다. 아담스 브랜드는 이제 국내에는 사실 아주 많은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랑 좀 감성도 있고 아담스 라인업들은 굉장히 많아요. 그중 고체왁스 중에 가장 인지도가 있는 네. 가장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체왁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사용을 해봅시다. 기다릴 필요가 없어. 자, 여기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. 여기 아, 그럴까요? 네, 같이 발라야 될 것 같은데. 원래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마크가 있고 이렇게 위에 스펀지가 하나씩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. 그래요. 바로 사용해 볼게요. 넓게 좀 많이 발라주는 거 좀 추천합니다. 아,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떡칠해 놓고서 이 부분에만 많이 묻어 날까봐 넓게 먼저 찍어주고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이고체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나우박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향이 뭐랄까 좀 코코넛 냄새? 코코넛 딱 그 특유의 카나우바 향이 나는 그리고 작업성이나 발림성이 이 친구가 매우 좋습니다. 아마. 자, 옆면을 제가 쭉 이렇게 긋고 가볼게요. 저희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쭉 가볼게요. 거의 한 바퀴 왔다. 여기 끊겼다. 진짜 다이렉트로 찍혔겠죠 이건? 이 정도 발림성입니다. 그래서 고체왁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뻑뻑해서 좀 바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아니면은 좀 날씨 영향을 엄청 잘 타는 왁스들이 좀 그러던가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 밑에서 해도 이 정도로 잘 발립니다.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그냥 단순히 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일단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큽니다. 아마 근데 작업성 좋다 좋다는 왁스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얘만큼 좋은 거는 못 봤거든요. 아직까지는. 아니, 있었다. 케미컬 가이 그 왁스. 케미컬 가이. 200만원짜리 그때 그 왁스는 남달랐었어. 진짜. 맞아. 아까 좀 그리고 신기한 게 아까 라인 쭉 이렇게 한 바퀴 그어놨잖아요. 얘네들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. 진짜 잘 발려 이거는. 그냥 계속 나와. 여기서 나오는 건가 그냥? 근데 아담스 저 고체왁스의 살짝 단점이라고 보면 공급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. 국내에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즘에. 맞아. 이 아담스 브랜드도 이런 케미칼 말고 뭐 툴대, 브러쉬, 버킷 이렇게 되게 세차용품 이 종류는 되게 많은데 맞아.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좀 해외 직구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떨 땐 되게 많다가 어떨 땐 없다가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. 그래도 제 차는 문이 두 짝밖에 없어서 빠르지 않아요? 아, 그나마 그건 네, 좋아요 진짜. 천장 루프가 없는 게 진짜 이 차가 예의가 발라. 차주는 별론데? 다 발랐? 네, 다 발랐어요. 땀 좀 닦자. 끝났어. 얘는 막 기다리고 이런 거네. 지금은 저희가 그냥 한 바퀴 다 발라버렸잖아요. 원래 뭐 한 판당 작업을 뭐 하는데 닦이는 것도 잘 닦여가지고 그냥 전체 다 하고 하셔도 됩니다. 이쪽은 아까 살짝 좀 많이 발리긴 했는데 야, 근데 광 봐라 이거 야, 이게 손냄만 그런가? 한 시간 시켰는데 그러니까요. 이런 차들이 너무 진짜 좀 그런 게 열이 엄청 안 빠져요. 그래서 그런가 좀 뻑뻑한 느낌.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? 트렁크를 가볼까요? 트렁크 가보자. 트렁크 보내셔서 그랬나 보다. 좀 살짝 좀 잘못만 들어가지. 야, 진짜 쩐다 이거. 근데 진짜 카메라 초점을 못 잡아. 진짜 그럴 것 같아.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아. 여기만 뭐 좀 달라. 뭐 이 왁스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. 광도가 미쳤습니다 이 친구 정말. 잠깐만 이거 좀 멋있게 잡아볼까? 저쪽 가서? 여기 엉덩이 멋있게 잡아보자 우리. 여기 어디 카메라로 잡아준다. 한쪽을 쭉 밀고 가볼게.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진짜 웬룩과 아크릴룩 있다고 그 간간히 말씀을 드리잖아요. 아크릴룩은 좀 쨍한가? 이게 웬룩입니다. 자글자글한 느낌 있잖아요. 본연의 색감을 좀 더 올려주고 좀 기름이 발려진 것처럼 이런 피박감이 생기는 이런 룩을 참기름 발라놓은 느낌? 그 느낌 납니다. 진짜 미치겠다 이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거. 와 진짜 강 쩐다 저거 진짜. 자, 이게 발리는 것도 쉽고 버핑하는 것도 쉽고 그러게 털타올로 썼을 땐 어때? 잠깐 그걸 줘봐. 이게 더 뻑뻑한 느낌이야? 아 그러네. 그래? 내 강동규 타올이? 허리 좀 더 근데 얘로 1차 버핑 하고서 닦아내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막타올로 닦고 털 있는 타올이 조금 더 어울리긴 하네요 아담스는. 아 근데 진짜 너무
진짜 예, 완전 달라요. 완전 달라. 아니 진짜 잘못됐어요, 광이. 와, 진짜. 본인이 좀 많이 느끼겠지만은 광에 따라 진짜 차의 색깔이 좀 더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, 정말로. 아,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거 정말 정말 다르게 아무튼 다르게 보여집니다, 정말. 물을 마지막에 뿌릴까? 마지막에 뿌리고 광을 먼저 지금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.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햇빛으로 한번 가보시죠, 이거 감독님. 진짜 해 밑에서 보는 광도는 분명 또 다를 테니까. 아, 지금 샷도 몇 장만 좀 찍어주세요.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. 갑시다. 우리 뒤로 빠져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좀 잡아주세요. 나오시라고요. 잡아주세요. 아유 진짜 그 나오라니까는 왜 자꾸 안 나와지고. 야, 확실히 야외에 갖다 놓고 보면 광도가 진짜 예술입니다. 하,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반대편은 햇빛을 살짝 받고 있어서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나죠? 조금 더 화사해진 그런 느낌? 근데 이 옆면을 보면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되게 자글자글한 느낌? 내가 혼자 참기름 발린 것 같은 느낌 내주잖아요. 요즘 고체 악셀 출시되는 거 보면은 시중에 최근에 나오는 고체 악셀도 그렇더라고요. 좀 뭐랄까 무락스 바른데 좀 그냥 아크릴틱한 광만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쨍한 느낌만 받은 비딩만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좀 약간 그런 느낌. 근데 이게 진짜 리얼 카나우파 광이라 근데 가격 대비 진짜 뭐랄까 엄청 좀 고급 왁스를 쓴 느낌이 나요. 정말 정말 광도가 좋습니다. 확실히 내 차에 뭔가 이 왁스를 발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이만 되는 그런 고체 왁스예요. 고체 왁스는 약간 차 본연의 색감을 좀 더 올려주는데 지속성이 이제 좀 점점 떨어질수록 그 색감을 잃어버려요. 근데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색감이 그래도 오래갑니다. 대신에 발수각이라든지 아니면 막 물을 쐈을 때 퍼포먼스적인 느낌들 그런 방어성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진짜 딱 3주 정도?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.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거는 카나우바 계열이기 때문에. 그리고 너무 뜨거운 날 바르면 특히 이런 머스탱에 사실 바르면 주행하다가 열 계속 올라오잖아요. 이차 네. 미쳤잖아요 이거는. 맞아요. 그럴 때 리에이지 발생이 카나우바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자르는 건 좀 단점이에요. 물을 써보러 가보겠습니다. 아,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. 퍼포먼스는 발수형 퍼포먼스가 아닙니다. 친수형입니다. 친수형이죠. 가봅시다. 친수형인데 또 이게 너무 친수가 잘 돼요.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. 또 퍼포먼스도 이뻐가지고 지금 말로 해봐 모양이 보여드린다니까. 인사드릴게요. 아니 다음 영상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다음 장면에서요. 아 그 소리구나. 가시죠 그러면. 그래요 그래요. 우 다음 영상이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. 예, 그러니까 아유. 자 방금 비딩 퍼포먼스 보시면은 새알람 영상에서 봤던 그 이렇게 구슬이 사사사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발수형이라고 합니다. 물들이 뭉쳐서 내려가는 이렇게 슈팅력이 강한 친수형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. 네 보셨어요. 네. 친수형 왁스의 장점이 이 물들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물들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물때가 남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 발수형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이쁜 퍼포먼스가 없고 좀 밋밋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친수형은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봤을 때 발수형이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 이쁘죠. 친수형은 그냥 그렇고 지금 여기만 봐도 물방울들이 지금 멋대로 저거 뭐 지금 오이잖아 오이죠. 엄청 길게 하나 나와 있고 물방울들 모양들이 친수형들은 좀 더 튕겨내는 능력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친수형을 보다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좀 특이하게 발수형을 많이 선호를 해요. 일단 눈에 보이는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친수형들이 아무래도 물때를 좀 덜 남긴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행했을 때 튕겨주는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. 발수형 왁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발라놓고 고속도로나 한번 비 오는 날 밟고 다니려고 오다 보면 비딩 모양 그대로 막 물때들이 남아있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친수형은 그게 좀 덜합니다. 제오염 방지도 매우 좋다는 뜻이에요. 에이?
그냥 모양새가 안 이뻐서 그렇지. 이게 탈취가 된 건지 이게 친수 상태인 건지 가끔 구분을 안 갈 때가 또 있습니다. 왁스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. 그치, 그런 건 좀 단점이라고 봐야지. 그리고 이 아담스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슬립감까지 매우 좋습니다. 미끄러져요, 미끄러져 이거는. 최근에 출시된 고체 왁스들도 사실 이런 느낌의 고체 왁스들이 좀 출시되지는 않더라고요. 여기다 뭐 좀 합성을 사용을 하거나 완전한 카노바가 아니거나 거의 다 발수용이거나 요즘 약간 고전적인 그 뭐랄까 좀 클래식한? 네, 좀 클래식한 이런 왁스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담스가 가장 추천드리기 좋겠다. 일단은 접근 좋고 가격 좋고 퍼포먼스 충분하고 슬립감까지 있고 뭐, 광도도 좋고 네, 오늘 보여드렸던 그 이유들 때문이에요. 그래서 나는 좀 심심했다 뭐 좀 고체 왁스를 좀 접근해보고 싶었다 하시면은 아담스 고체 왁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솔직히 친수연기에서는 제 마음속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. 넘버원 얘만큼 좋은 친구는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. 넘버원 엄청 재밌어요. 그리고 이거를 여름철에는 내가 비가 많이 온다 안 온다 혹은 뭐 가을철에는 슬립감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내 차를 관리하다 보면 그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쌓이잖아요. 그거에 맞게 코팅을 해주면 뭐 그날에 맞는 광을 볼 수도 있고 그날에 맞게끔 또 환경에 맞게끔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좀 재밌습니다. 아무튼 새 차가 코팅을 갑옷을 입혀주는 느낌도 나서 재밌기도 하고 이 촬영 관리에도 훨씬 더 쏠려지는 거고 그럼 새알람 구독자분들도 혹시나 뭐 궁금한 제품이나 혹은 아 저 이것 좀 고민 중인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할 만한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좋은 영상으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90도로 깜짝 놀랐네. 오, 사람이 얼굴 놀래라.